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주말, 시민들도 조용하고 차분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운영되는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지만 합동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채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청춘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들, 또래의 마음인들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마라. 국화 한 송이에 담긴 애도의 마음은 쌓여만 갑니다. 희생자분들이 10대, 20대라서 마음이 더 아프고요. 저희 자식이 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평생 동안 그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 부모님의 심정이. 하늘과 바다 모두 너무 맑고 파래 눈만큼 마음도 시려지는 바닷가. 원래라면 오늘 밤 불꽃축제를 앞두고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을 부산 광안리 바닷가입니다. 하지만 들썩임과 설레임보다는 차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꼬박 3년을 기다린 축제가 취소됐는데 상인들의 마음에 한 점 아쉬움이 없을 리 없지만 함께 시련을 이겨내자는 마음입니다. 가게하는 입장에서 대목이면 대목인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취소를 모르고 부산을 찾았던 외지 관광객들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들입니다. 거든요. 이제 축제 취소됐다고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애도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사실 축제 취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진영 단감 축제와 얼음골 베넷골 사과 축제도 규모를 줄이고 판매와 체험 위주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 애도 기간은 오늘로 끝이 나지만 해운대 빛축제를 비롯한 연말 행사들도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